40대 가장이 정리해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태가에서 생활하다 불이 나 숨졌습니다.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하고 한 달 동안... 이거 전체적으로 계산이 되어있대. 네, 그러니까 반 단위로 보내놓고 그리고 유년 방향은 이제 다 아시죠? 공부도 기술을 가져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일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좀 배우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는 제가 이 기술을 통해서 사실을 그 따뜻하게 못 지내는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한테 연약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. TV를 통해서 명정님이 이제 좋은 기술을 주변 사람들에게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여기 지원하게 됐고요. 주어진 과제만 해야지 앞서 나가면 안 돼. 우리가 빼는 값은 뭐다? 우리가 빼는 값은 나사 산이 TV를 빼야지. 사랑의 보일러교실은 실직 하신 분, 또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오셔서 보일러 교육을 주 4일 2시간씩 교육을 받는 장소입니다. 대한민국 보일러 명장으로 선정될 때요. IMF 때였거든요. 그때 정부 포상금 1,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제가 쓰기에 너무 안 될 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받은 돈이니까 거리에 그 노숙 하시는 분들, 실직자 그러한 분들을 모아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보일러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로 다시 한번 내보내서 제 2의 인생을 살게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1번은 끼라는 이 이야기고 2번은 이렇게 끼라는 얘기야. 네? 누르고 머리를 만져서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했어요. 커져도 왼쪽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기가 가지고 계신 시간하고 금전적인 것까지 희생해서 저희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계신데, 되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. 한두 번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거의 18년? 20년 가까이 해보고 계시니까 그것만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. 잘하고 계셨는데 잘못한 건 다 오랑이 명장님. 천하장사 이만기 와도 안 풀려요. 얘는 조여지는 거. 이거 토요일 날 많이 했잖아. 네? 어메 뺀 점은 어메야죠. 괜찮은데 오랑이. 네, 여기 입학할 때요. 사회봉사 50시간을 저하고 약속해야만 입학이 가능하고요. 사회봉사 50시간 중에는 여기서 실습을 하다가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보일러도 수리해주고 설치도 해주고 하면서 사회에 나가면 아 이러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회봉사 50시간을 수료를 하는 도중에 꼭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. 유석 씨, 수고가 많아. 아, 예. 보일러 실 거기야? 네, 10년 됐고, 여기 반장님은 졸업한 지가 1년 됐고. 네. 하늘 같은 선배 잘 따라다니면서 배워요. 네,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사랑의 그 보일러 교실에서 친절을 많이 강조해서 그런 건지 특히 친절하고 고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혹시 아예 안 그런 거라고? 예.
명장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도 직장을 저기 찾으러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. 이제는 제가 기술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돼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. 명장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명장님 감사합니다. 아 그렇죠. 이렇게 작업하고 돈 버는 모습 보면 참 뿌듯하죠. 언제까지 계속 할까요? 글쎄 제가 힘 잘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죠. 근데 자꾸 세월이 흐르네요. 예전엔 저보다 연로하신 분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와요. 이제 많이 늙었나 봐요. 저도. 같이 가요. 이승